꼬락산은 산세가 험하기로 이름난 바위산. 전문 암벽 등반가 아니면 엄두도 못 낼 정도로 가파르고 거칠다. 그러나 사냥에겐 더할 수 없이 좋은 서식처. 사냥은 현재 한반도 남쪽엔 약 700마리 정도밖에 남아있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는 멸종위기종 동물이다. 오락산에서도 1982년을 전후에 멸종된 것으로 알려졌었다. 그런 오락산에 다시 사냥이 살게 된 것은 인간의 작은 노력 때문. 이 땅에서 사라져가는 사냥을 복원시켜보겠다는 계획에 의해서였다. 오락산의 사냥은 부활할 수 있을까? 충청북도 충주와 제천의 경계에 위치한 오락산. 이름조차 달이 뜨면 연봉이 걸린다는 말에서 유래했을 만큼 가파르고 거대한 세계의 안반 봉우리들로 이루어져 있다. 오락산 안반 봉우리들은 영봉, 중봉, 하봉으로 불리는데 이곳이 바로 사냥들의 서식처다. 직박구리처럼 한국에서 겨울에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는 몇 안 되는 새를 쉽게 볼 수 있을 정도로 오락산은 생태계가 비교적 건강하게 살아있다. 오락산은 숲도 건강하다. 허렵수림과 풀이 풍부한데 사냥 같은 초식동물이 살기 좋은 조건이다. 조립대는 사냥이 특히 겨울에 즐겨 먹는 먹이. 건강한 숲은 먹는데 많은 시간을 소요하고 식성도 까다로운 사냥을 위해선 필수적인 생존 조건이다. 그렇다면 오락산의 사냥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취재팀은 오락산에서 사냥 복원을 담당하고 있는 사냥 복원팀의 도움을 받아 사냥을 찾아 나섰다. 완벽하게 선수인 사냥이 좋아하는 생활 환경은 30도 정도의 능선과 급경사가 많은 5에서 7부 능선이다. 그리고 사냥은 땅을 파거나 흙을 뒤집거나 그렇게 안 하거든. 여기 보시면은 칩을 섭취한 흔적이 있네요. 여기 보시면은 지금 칡뿌리의 일부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나간 칡은 섭취를 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거 먹은 형태군요. 그렇죠. 암벽이 많은 오락산 메뚜지들의 경우엔 즙이 많은 칡뿌리가 물웅덩이를 찾아 바위산 아래쪽으로 내려가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어주는 역할도 한다. 배설물은 발자국과 함께 동물들에겐 또 하나의 얼굴. 그 모양과 크기, 상태에 따라 어떤 동물이 살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각종 정보가 숨어 있다. 보시면 있죠? 이런 식으로 털 흔적을 남겨요. 그리고 이 털을 가지고 어떻게 이게 사냥이냐, 고라니냐 판단을 못 내리잖아요. 고라니처럼 쉽게 끊어집니다. 달라졌네요? 네. 이렇게 꺾이죠. 마디가 꺾이는 경향을 보이죠.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꺾이죠. 일반 털은 기억 자료 좀 꺾였네요. 그렇죠. 일반 털은 꺾이질 않습니다. 네. 사람 머리카락도 마찬가지로 네. 접어서 빼서 네. 꺾어보세요. 네. 절대 꺾지는 못하거든요. 결과적으로 취재팀이 발견한 배설물은 사냥이 아닌 고라니의 흔적. 도대체 오락산의 사냥은 어디에 숨어있는 것일까? 200m 밖에서도 낙엽 밟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민감하고 넓은 영역에서 단독 생활을 한다는 사냥. 때문에 사냥의 흔적은 전문가들도 발견하기가 쉽지 않다. 그런데 정말 운이 좋게도 영봉의 7부 능선 한쪽에서 사냥의 영역 표시 흔적은 홀마킹이 발견됐다.
이걸 가지고 그 마킹이라 하거든. 풀 마킹. 사냥이 비볐는지 고라니가 비볐는지 노루가 비볐는지 잘 모르잖아. 사냥은 뿌리 몇 개야? 두 개지. 갈래로 갈라져 있어? 안 갈라져 있어? 노루는 뿌리 하나 올라와서 두 개로 갈라져. 그러면은 양쪽에 두 개가 되겠지. 마킹을 했을 때 양쪽이 다 갈려야 된다고. 하지만 사냥은 한 개씩 갈기 때문에 뿌리 두 개잖아. 그래서 뿔 두 개를 가지고 하나씩 갈다 보니까 이쪽 면은 생기지 않는 거야. 그게 백해 있게.